이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죠. 오늘도 영동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내일은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한다는 절기 우수인데요. 다행히 영동 지역의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낮 동안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는 2~4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청주 영하 2도, 전주도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를 비롯해 청주 6도, 전주 8도, 대구 6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상과 동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에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영동 지역에 눈이 주춤하겠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모레 또 한방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